자, 대정하금인데, 자, 37억 정도예요. 37억. 주식 발행수, 주식수가 이런 거는 상당히 적죠. 지금 710만 주니까 엄청 적은 거예요, 사실. 710만 주. 그죠? 이걸 적어요, 또. 710만 주. 자, 요런 거는 조금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자, 대주주가 적혀 있잖아요, 대주주. 대주주. 여기 보시면 대주주가 송기섭 씨 외에 52%, 52%.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돌아다니는 게 한 47.7% 정도 된다고 봤을 때. 710만 주잖아요. 그니까 지금 330만 주 돌아다니게. 330만 주, 13,600원. 한 450억 있으면 닫을 수 있는데. 얘들이 돈이 없는가 봐요. 450억 큰 돈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거 할 수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무부채 기업이죠. 이런 것들 실적은 엄청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주가,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13,600원. 자, PR 밴드 따지면 지금 6.5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정말 제약바이오 평균 PR 우리가 밴드 동종업계 같은 거 따질 때 한 25배, 30배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6배면 엄청 저렴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좀 해먹을 수 있는 애들이 들어오면 주가가 금방 변합니다. 근데 해먹을 수 있는 애들이 언제 들어오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죠. 언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차트로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매집이 아직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무도 익신을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리들이, 요런 봉들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단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는 요런 흐름인데요. 요것은 이제 눈 속임 패턴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 뭐랄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요런 닫혀있는 요런 구간 존재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하단을 잡을 수 있는 자리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하단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중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가 이제 그냥 바닥을 다져주는 자리들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확, 확, 이렇게 빠지기 힘들어요. 항상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거래량 없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크게 한번 들어왔을 때 거래가 한번 터지고, 잠잠하고, 여기 또 한번 들어왔을 때 또 거래가 한번 터지고, 또 잠잠하고, 이것도 거래 한번 터지고 또 잠잠해져 버리거든요. 최근에는 거래가 항상 조금씩 붙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활동을. 쉽게 죽지 않는다. 쉽게 죽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쉽게 죽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여기서 흐름 자체가 보더라도 점점 조금씩 좁아지죠. 예, 이게 항상 보면 여기에 요 패턴하고 나온 요 자리하고 뒤에 나오는 요 자리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근데 기간이 어떻습니까? 요 패턴이 나오고 지금 요까지 지금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면 요번에 패턴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져요. 그러니까 조만간 뭔가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미련 때문에 못 버리는 거죠. 그런 미련 때문에. 이런 거는 수익 내고 팔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손해보고 팔면 안 돼요. 이런 거 손해보고 팔면 바보입니다. 바보. 이런 거는 수익 보고 팔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바닥도 계속적인 지지가 좀 다져지죠. 이게 정확하게는 원료 진단 시약이라고, 원료 시약이라고 해가지고 유한양행에 납품이 많이 들어간 업체예요. 근데 지금 실적에 대비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뭐랄까 이제 거래량도 그렇고
쉽게 이제 만들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거래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걸 봐서는, 자, 한 달 안에 변한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달 안에 변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